발달지연 장애 아이를 키우는 안 에스더 씨는 올해 자녀를 특수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 교육과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모두 3번 바꿔야 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이 장애 아동을 돌볼 교사가 없어 부담스러워하거나 수업 동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길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발달지연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고 선생님들 표정에서도 모든 게 다 나타나잖아요. 힘들어하는 거. 저는 빨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전혀 되지 않고. 특수교육법상 만 3세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원칙적으로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정작 특수교사나 교구 지원 등 의무교육에 따른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건 교육부인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어 지원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장애아동 가운데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다니며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은 13%에 불과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은 아무데서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이 개인에 맞는 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아이들 속에서 방치가 되거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시켜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부처 사이의 권한과 예산 등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아 논란을 겪을 전망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